성지 전문 방송 바이브랜드 TV입니다. 이번 주제는 노브입니다. 우리는 다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를 압니다. 이집트는 성경의 땅입니다. 저는 이집트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2008년에 이집트의 성지라는 단행본까지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집트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어디입니까? 피라미트입니까? 나일강입니까? 대부분 피라미트라고 생각합니다. 아, 피라미트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바로 기자라고 하는 곳에 있는 피라미트입니다. 이곳에는 제4왕조에 만든 그 유명한 피라미트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그러면 연상되는 곳이 바로 이 기자 지역에 있는 피라미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자의 피라미트를 보고 나서 시간 여유가 있으면 남쪽으로 약 24km를 더 내려가셔야 합니다. 그곳은 사카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3왕조 때 최초의 피라미트인 조세르 왕의 피라미트가 있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피라미트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집트의 사카라에 있는 계단식 피라미트입니다. 이것은 최초의 피라미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단식으로 지어진 피라미트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 지역에 가면 피라미트는 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라미트가 있는 사카라나 기자보다 더 중요한 곳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멤피스라고 부르는 곳인데 이곳이 바로 성경시대의 노비입니다. 저는 지금 카이로에 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유명한 기자의 피라미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피라미트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이곳이 더 중요합니다. 이곳은 멤피스라고 지금 이야기하지만 구약시대의 노비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집트 최초의 수도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근에 있는 피라미트들은 그 부근에 있는 묘지들은 이 노비라고 하는 도시의 공동묘지의 역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비라고 하는 도시는 성경에 8번 나왔습니다. 최초의 수도였습니다. 이곳은 이집트를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로 나눌 때 그 중간 지점에 있는 제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수도였거나 제일 중요한 도시로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에 있는 피라미트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비라고 하는 고대 도시의 장래 복합지역이었다. 묘지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카이로를 압니다. 카이로 중심부에서 약 23km 남쪽에 내려가 있는 이 유적은 로마 시대까지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이곳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로마 시대까지 번영을 누리던 이 도시는 아랍인들이 카이로를 건설하면서 이 멤피스, 노베에 있던 많은 건물들 이 카이로를 건설하는 데 써가지고 지금은 일부 관광객만 찾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노브는 이집트에서 제일 중요한 도시입니다. 노브를 알고 이집트를 보아야 피라미트나 카이로나 그 부분에 있는 유적들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성경의 장소입니다. 이곳이 바로 멤피스라고 부르는 성경에 기록된 이집트의 제일 중요한 도시 노비입니다.